한화오션이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. 총 1억 달러를 투자해서 100% 지분을 확보했는데요. 이 한화오션의 2대 주주인 한화시스템이 60%, 또 나머지 40%를 한화오션이 투자를 했습니다.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특히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필리조선소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 도크 두 개를 통해서 대부분의 미 해군 함정 건조뿐만 아니라 MRO, 그러니까 유수지 보수 관리가 가능한 곳이고요. 또 필라델피아 해군기지가 인접해 있어요. 그래서 지속적인 MRO 수주도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. 자, 미국 해군 MRO 사업은 연간 20조 원 규모의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. 한화오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특수선 모멘텀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. 이제 뷰였습니다.